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0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낳은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낳은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노니,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라도 이리로 부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처치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된 이후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왕은 그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중동의 신생 강국으로서 떠올라서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유다와 밑에 이제 애굽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이 애굽과의 싸움 전투 과정에 있는 그 가운데 유다를 이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랍사기 같은 사람들은 유다 나라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갖다 아주 조롱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말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공포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종용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에게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그 조롱의 글을 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시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왕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소산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 나라를 절대 침공하지 못할 것이고 침공했다 할지라도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아스르 왕은 왔던 길로 돌아가서 그의 이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만은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유다 나라는 사실 이제 히스기야 왕이나 백성들이나 이사야 선지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깊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는데 밤에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본 즉 송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한 수종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자신이 뭔가 이루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배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따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이 본주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이 군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와
또 히스기야 왕은 목도했고 유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체험할 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런 사역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호흡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한 부분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도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는 그의 로봇이고 하나님은 조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